네, 오늘은 명리학에서 길을 찾다의 저자 신규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동안의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은퇴를 하고 와인 아카데미와 명리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그 명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박사학위 논문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 책을 지금 발간해서 네. 두 번째 책을 발간해서 지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지금 그 작가님 이제 그 이력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전반기는 이제 근육맨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와인과 이제 명리학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또 전문가가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른 업종이라 해야 될까요? 다른 분야로 이 길을 확장하게 된 거예요? 그 와인은 제가 경력이 네. 한 20년 됐고요. 명리학도 상당히 됐는데 그 와인은 그 은행 다닐 때 그 와인 신용카드를 만들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와인 신용카드를 그 취급하다 보니까 네.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20년 전에 벌써 와인 소믈리에 네. 교육을 받고 네.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게 됐고요. 명리학은 이제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어려울 때 그 아주 우연하게 다가왔는데 네. 그 스승님을 만나서 네. 배우고 지금 이제 명리학 박사까지 끝나게 됐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금융하면 되게 수학적이고 뭔가 과학적이고 막 이치에 딱딱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명리학은 약간 이제 운적인 것들, 약간 미래 예측, 약간 또 사주 뭐 이런 게 이제 오버랩이 좀 되거든요. 이 32년 동안 이제 금융맨으로서 일을 하시다가 명리학의 길을 가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사실 뭐 뱅커 그러면 온실에서 자랐잖아요. 네. 저는 돌이켜 보면 은행원 같지 않은 은행원 출신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은행 다닐 때 2003년도인데 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헤드헌팅을 해서 네. 은행에 필요한 사람을 제가 뽑아야 되는데 네. 그 헤드헌터사에 의뢰를 했더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헤드헌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헤드헌터 교육을 받아서 네. 저희 은행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아오리라. 네. 그래서 한 몇 개월을 이제 그 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헤드헌터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네. 6개월 만에 이력을 추가하라. 6개월 만에? 그래서 네. 정형화된 폼이 아니고 네. 비정형화된 폼에다가 네. 6개월 한 번씩 한 줄 쓰려면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한테 이제 그 이력서를 내달라는 거예요. 헤드헌터 네. 직원들이. 네. 보니까 저는 덕수상고를 나왔는데 네. 그 상고 나온 거, 네. 은행에 다니는 거 두 개밖에 쓸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2004년도에 그 서울 디지털 대학을 들어가서 네. 3년 내게 조기 졸업을 하고 네. 바로 또 한양대에 토종 MBA가 들어와서 네. 한양대 MBA에 들어오고 근데 6개월 한 번씩 계속 배우는 걸 지금까지 해왔죠. 20년간에. 와. 그래서 제가 40개가 생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박사 그러면 6학기니까 네. 3년이 걸렸고 네. 석사는 보통 4, 5학기니까 2년이 걸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한식조리 기능사도 배웠고 와. 요리를 조금 해요. 네. 와.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와인, 명리학 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오게 된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명리학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게 뭐 명리학 뭐 운세 풀어준 건가? 사주 보는 건가?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조금 달란트 있는 게 네. 아는 건 많지 않은데 네. 좀 쉽게 얘기하는 달란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인도 오래 강의했고 이제 명리학도 강의했는데 네. 그러니까 명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 예측학 학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점학, 네. 상학, 네. 명학이 있거든요. 근데 점학은 뭐냐면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무속인들, 그다음에 주역, 이 점치는 거죠. 돼야 안 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점학은 그 맞을 확률이 좀 작고요. 근데 상학은 뭐냐면 관찰로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그 관상학입니다. 관상학,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두 가지 학문이 유행을 했죠. 네. 풍수지리학과, 그쵸. 유교학과. 네.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상학, 그 명학인데, 명학은 귀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 이제 명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명학 규칙이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공전하고 있거든요, 왼쪽으로. 네. 1년 걸립니다. 그 24절기가 그 양력으로 가는 그 기준입니다. 그렇죠. 입춘부터 시작해서 네. 쭉. 그래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가 지금 초속 29.8km로 돌고 있어요. 네. 똑 따갈 때 푹푹 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돌아온 자리를 다시 돌아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구가 공전하는데 1년 걸리고 또 지구가 또 이 하루 만에 또 이제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왼쪽으로. 네. 태양을 보고 돌으면 낮이고 조금 있다가 태양을 등지고는 밤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또 자전하는 속도가 초속 460m입니다. 똑 따갈 때 지구가 460m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규칙이 있더라. 네. 그 재미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사실 진리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네.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태양이 뜨고 그쵸. 지는 걸로 네, 보이죠. 그쵸. 그래서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네. 다가 아니라는 걸 명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명학에 대한 규칙인데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네. 거기 어떤 우리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좌표를 가지고 푸는 게 네. 사주 명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세상에 뭔가 이치를 뭔가 배운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 명리학을 일반인들도 배우면은 뭔가 삶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지금 이제 계절학을 보면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자연 과학적으로. 그러면 겨울이 춥잖아요, 그죠? 네. 그 추울 때 뭐냐면 그 월동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집을 보수한다든가 땔감을 잘 준비했다가 따뜻하게 지내든가 그걸 인생에 비유하면 네. 겨울이 오는 걸 뻔히 알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춥게 지나가겠죠. 또 이제 비가 올 것 같은데 네. 우산을 준비 안 하면 우산을 비를 맞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명리학에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 자기가 이제 여러분들 뭐 나이 불문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네. 겪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더 많이 겪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 만약에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좀 내려갈 준비를 하고 또 힘들 때는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그걸 잘 버틸 수 있다면 네.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주팔자하고 명리학은 다른 거죠? 어떻게 봐야 돼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사주팔자 하는데 이 사주팔자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제 막 하다 보면 야, 네 팔자는 좋은데 내 팔자는 왜 그래? 그렇죠. 네, 맞아요. 그 팔자가 그 팔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많은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수강생들이 깜짝 놀래요. 네. 이게 사주팔자였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과 자전하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네. 그 좌표가 사주팔자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런 그 책 같은 걸 만세력 책자를 이제 할아버지들이 돋보기고 침발로 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하나 제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딱 넣으면은 네. 그 뭐가 뜹니다 이렇게 여덟 개가.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그 제가 수십 개 정도 앱을 공부해 보니까 네. 그래도 무료 어플 중에서 괜찮은 네. 게 원강만세력이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생년월일 시를 넣으면 음력이든 양력이든 하나만 넣으면 호환이 되거든요. 네. 거기 글자가 여덟 개가 떠요. 네. 그럼 위아래 이렇게 여덟 개가 뜨면 오른쪽부터 연 주, 기둥주니까 월주, 네. 일주, 시주, 사주가 있죠. 네. 글자가 위아래 8개죠. 네. 이게 팔자, 이게 사주팔자입니다. 그 만세력을 넣으면은 네. 딱 내 사주팔자 나오는 거네요.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해석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길거리에 그 뭐 포장마차 이런 데 보는 네.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글자를 얼마나 잘 풀이해 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잘 이제 그 사람이 공감도 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그럼 어쨌거나 내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이 출산 태길도 합니다. 재양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얘기를 많이 권유를 해요. 혹시 뭐 좋은 날짜 시간을 잡아놓은 게 있느냐. 네. 그래서 그 출산 태기를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때요? 사주팔자 그런데 보통 뭐 제 친구들 보면은 이제 뭐 연월 일까지는 아는데 신은 이제 나 정확히 모른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 뭐 사주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네. 제가 이제 그 명략 박사 논문을 쓰면서 한 1년 넘게 걸렸는데 네. 수천 년 된 그 고전 명리하고 그다음에 최신 이론인 석화 명리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공부하고 대입도 해봤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리학 그러면 명리학 글자는 같은데 네. 그 내용들이 엄청 달라. 다 다르구나.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어떤 고전 명리 쪽에서는 네. 그 시를 몰라도 된다. 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어떤 학파에서는 네. 시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 네. 1970년대 생 기준 전으로 해서 네. 그전 분들은 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이 그 출산했을 때 네. 안간힘을 쓰고 이제 순산하든지 재앙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손가락 발가락 있는지 보시고 그쵸. 성별을 보시고 잠깐 실신을 하세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네, 어머니 네. 썼으니까 네. 그래서 짧게는 몇 분에 깨어나고 길게는 몇 시간 전에 깨어나서 너 그때 다그른 소리 듣고 났다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구나. 아, 예. 그래서 시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누가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네. 본인이 아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본인이 얘기한 시하고 그 두 시간마다 시가 바뀌거든요. 네, 네, 네. 그 전시랑 같이 이제 풀을 해주고요. 오. 그리고 정 이제 모르는 분들은 네. 하루에 이제 24시간을 보면 12개 시를 나눠주거든요. 두 시간씩 네. 자축인 미신사 미신유설에. 네. 그 시를 다 넣어봅니다. 다 본다는 얘기? 다 넣어보고. 다 넣어보고, 네. 기운을 거꾸로 봐서 시를 잡아줘요. 아, 그 짐작을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근데 그 시를 이제 안 봐도 된다는 그 입장의 측은, 네. 뭐 시가 그럼 우리 운명이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 미묘하다, 뭐 이렇게 봐서 그런 건가요? 그건 이제 공부하신 분들, 네. 나름대로 또 이제 철학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공부한 바 이해하고 네. 그 오랜 기간을 수천 명 상담해보고 또 가르쳐보고 했을 때는 네. 시가 무척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뭐 이제 우리 사주 하면 보통 이제 운명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될 운명을 타고났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이혼할 팔자야. 아니면은 뭐 어렸을 때 뭐 나쁜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네.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는 측이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다. 네, 왜 네. 그러냐면 네. 그 흔히 하는 얘기대로 이제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만 있으면 네. 뭐 알아서 갈 거고. 네. 근데 뭐 우리 작가님이나 저도 또 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네. 시청자분도 살아보면 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 계절하게 비유하면 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공중과 자전을 규칙적으로 가는데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겨울은 오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네. 오는데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땔감을 잘 준비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기운을 알고 네. 미리 준비를 한다면 네. 그 내가 또 가고자 하는 부분 네. 그걸 미리 준비하고 또 기운을 그 시기를 알아가지고 전개한다면 운명이 바뀌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부분은 이런 그 자연과학적인 부분은 바꿀 수 없겠지만 네, 네, 네.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피부를 느끼는 것들은 네.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해한 바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 오는 건 맞아. 혹독한 추운 겨울이 와서 이 사람이 진짜 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이미 그 큰 흐름을 알고서 땔감을 엄청 쌓아놓으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맥락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없는 거는 겨울이 온다는 사실인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때감을 많이 쟁여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뭐 재미로 좀 이제 뭐 웅프리를 보면은 뭐 10년 대운이다 해가지고 대운이 뭐 들어오는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식으로 뭔가 행운의 때, 행운이 막 들어온 시기 실제로 있는 건가요? 있죠.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를 좀 행운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이제 그런 부분을 네. 이제 나름 이제 공부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공부할 시간들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훅. 그렇죠. 혹하죠. 예. 그 운이라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요. 1년 운이 있고요. 네. 크게 네. 그걸 새 운이라 그러고요. 새 운. 예. 네. 그 다음에 10년 운이 있어요. 네. 그걸 대운이라고 그래요. 대운, 네. 그 대운이라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좋은 운과 나쁜 운이 합쳐서 그냥 운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운. 오. 대운은 10년 운을 대운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60년 운이 있어요. 60년 운? 예. 네. 60년마다 바뀌는 운이 네.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건 매년 오는 운이 있고, 네. 뭐 10년마다 오는 운이 있고 60년마다 바뀌는 운이 있으니까 그냥 겹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60살이 된다고 하면은 1년에 그 세운과 10년의 대운과 60년의 운이 겹치게 되는 건데 그럼 이때 그 운의 뭐 성격이랄까요? 뭐 행운과 악운? 이거는 뭐 다 일치하는 건가요? 그 60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운이 좋냐 나쁘냐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네. 그 우리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자동차 사고가 운이 좋을 때랍니까? 나쁠 때랍니까? 물어본다면 나쁠 때 나죠. 예, 거의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다 나요. 아, 나쁠 때 좋을 때 다 난다? 다 나요. 예. 아, 자동차 사고는 그냥 운과 상관없이 난다? 예, 다 나는데 예. 운이 좋을 때 나면은 네. 뭐 다친 데도 없고 네. 뭐 이렇게 보상도 많이 받고 운이 나쁠 때 나면 네. 몸이 다치는 거죠. 네. 문제점도 네. 다 나요. 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네. 운이 나쁠 때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운이 좋을 때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얘기는 연초에 말이죠. 네. 한번 누구나 한번 해보세요. 네. 가까운 분 연초에 손을 딱 잡으면서 네. 작년에 어떻게 버티셨어요? 네. 그럼 다 우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발생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는 힘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역설로 얘기하면 네. 기운이 좋다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해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 사고라도 그 좋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기운이 좋냐 나쁘냐 기준이거든요. 네. 예. 아, 그러면 이게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가 보통 운 하면 로또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로또를 그냥 똑같이 뭐 매주 5,000원씩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 운이 좋을 때는 이게 뭐 1등에 당첨되고 운이 나쁘면 꽝이 된다. 뭐 이런 맥락인가요, 이게? 이해를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시죠. 주변 사람들은 이제 흑백 논리를 좋아하는데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로또라는 것을 네. 보면 자기가 기운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명리학이라는 것은 네. 100% 맞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의 통계적인 학문일 뿐이지. 네, 확률이라고 네, 확률일 뿐이지.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어떤 그 인간관계 영향, 네. 그다음에 뭐 저는 기독교입니다만 뭐 전생의 네. 부분, 또 환경 누구랑 같이 있느냐, 네. 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런 영향을 네.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명리학에서 만약에 로또를 맡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전혀 관련 없는 건가요? 로또 당첨하고 명리학이 조금 있긴 있나고요? 있죠. 네. 그 좋은 시간과 네. 자기한테 좋은 시간, 좋은 날짜를 확률적으로 보는 게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점치듯이 네네. 돼? 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방금 말씀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내가 기독교면 이제 그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제 주변 기독교인 친구들도 뭐 사주 보는 거 네.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들은? 일단 사주 명리학을 학문적으로 인정하면 괜찮은데요. 그 만약에 점이라든가 네. 신에 대한 부분으로 가면 신점 이런 부분들 얘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하셔서 네.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다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죠?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때라고 하잖아요. 그 어려운 때라는 거는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이게 뭐 딱히 아군이 들어온 건 아니네요, 그럼? 이런 게 있죠. 어려운 때라는 것은 명쾌하게 딱 정해지면 돈, 명예, 건강이 다 떨어지고 뭔가 안 될 때 그때를 어려운 때라고 보고요. 아, 내가 뭔가 잃었을 때군요, 그러니까. 예. 기운이 좋을 때는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죠.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네네.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어려운 때인 것 같다 하면은 명리학적 관점에서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죠. 네. 그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선을 하나 걷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걷어보고. 삶이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르락 내리막이 있거든요. 다 그렇죠.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잘 나갈 때는 영원히 잘 나가지 않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기운이 쇠하고 내려가고 또 힘들다 그래서 또 영원히 힘들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잘 나갈 때는 좀 겸손하면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주 힘들 때는 올라간다고 믿고 올라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는 것은 내가 이제 돈, 명예, 건강, 기운이 다 떨어지거든요. 되는 일도 하고 짜증도 막 나고 그래요. 네네. 그때는 뭐냐면 세 가지를 하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힘든 일을 몇 번 겪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종교에 있든 없든 간에 기도를 하고. 기도? 누구든지 간에. 네. 네. 두 번째는 공부를 하고. 공부? 네. 네. 새로운 공부. 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면서. 네. 봉사인가요? 봉사도 될 수 있고 기부도 될 수 있고 등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면서 기다리시고 올라갈 준비를 하시게 되면 100% 올라갑니다. 이 공부가 이 명리학 공부 아니죠? 아니죠. 네. 삶에 있어서 다양한 공부가 되겠죠. 자기 개발. 네, 자기 개발. 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제 묵묵히 하면은 어려운 시기가 어느 순간 끝이 나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다. 네, 네. 아, 그러면 이게 뭐 이 명리학적으로 이게 이 어려운 시기가 얼마나 갈지가 예상이 가능한가요?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10년을 봤을 때 세운을 봄을 2년, 여름 3년, 가을 2년, 겨울 3년 보거든요. 그래서 10년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봄 2년부터 그 이제 기운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피부로 나한테 느끼는 거 있잖아요.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건강도 건강해지고 그게 여름 3년, 가을 2년, 그래서 5년간을 좋게 보고요. 힘든 시기를 특히 겨울 3년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자기가 알 수 있다면 겨울 3년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는 아까 얘기한 세 가지를 하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봄 2년 동안 준비하고 여름 딱 왔을 때 이제 뭔가 판을 벌리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사람들이 여름 가을 때 잘 나가거든요. 기운이. 그러고 나서 또 잘 나가서 막 판을 더 벌려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잘 나가죠. 아니까. 그래서, 그래서 가을 마지막 해라든가 겨울로 딱 접어들면 좀 확장하는 걸 좀 주저하지 말고 다지단대하고 현금 챙기고 단디단디 하는 그런 거 있죠. 공부하고 그런 데는 딱 모드를 바꾸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를 주변에 허다하게 봅니다. 아, 그럼 어려울 때는 그 기도, 그리고 공부, 그리고 선한 일들을 해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잘 나갈 때는 약간 좀 겸손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잘 나갈 때는 어떤 걸 하면 좋아요, 그럼? 아, 잘 나갈 때는 이런 거죠. 그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어차피 저도 뭐 다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살을 보면 또 이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아무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푹 떨어지면 어? 이게 뭔가 있었어? 막 그래요. 그렇죠. 또 그때 철학관들 많이 가고. 네. 맞아요. 그 잘 나갈 때는 뭐냐면 그 주변 사람도 돌볼 필요도 있고요. 그때도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되겠죠. 남 모르게 기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더 준비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트렌드가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향후에 몇 년, 몇십 년 뒤에 계획을 세워서 네. 계속 준비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사주랑 항상 같이 나오는 이제 궁합. 네. 이제 요즘은 뭐 그래도 아무리 뭐 현대가 과학이 발전했다 해도 궁합은 한 번씩은 보는 게 이제 부모님들 마음이고 뭐 그냥 재미로라도 보자 이런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궁합을 보고 결혼하면은 이혼을 안 하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 제 네. 마침 그 이번 박사 논문 지금 심사 중에 있는 제목이 네. 그 사주 궁합이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연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1년 넘게 그 수천 년 된 고전 명리의 궁합 부분하고 네. 또 새로 지금 이제 스승님이신 석화 소재학 교수님 네. 그 이론하고 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전 명리 차원에서 이제 궁합을 본다면 또 이런 거죠. 아까 명리학처럼 궁합이라는 얘기는 하나인데 단어는 네네. 이게 풀이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예.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네. 한 1000년 이전에는 네. 연주 태어난 해의 기운으로 다 봤거든요. 궁합을요? 궁합도 그렇고 네. 모든 그 사주 기운, 명리학 풀이를. 네. 조상 그다음에 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고요. 연원 일 일주라 그래가지고 일주가 자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으로 많이 풀어요. 하루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또 이제 이 학문적인 기준도 굉장히 다양해요. 네네네. 여하튼 고전 명리든 뭐든 뭐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경험 임상 분석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또 이혼하신 분 몇십 장 또 네.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궁합은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좀 낫는 것 같고요. 오. 근데 궁합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때예요, 때. 어려운 시기. 아, 그러니까 이제 누구와 누구가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이게 이혼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결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 이혼하는 시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 통계를 내보면 네. 기운이 안 좋을 때 내가 돈도 못 벌고 건강도 네. 약하고 뭐 되는 일도 없고 짜증이 나잖아요. 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네. 그럼 서로 싸우겠죠. 그렇죠. 그때를 잘 버티면은 이혼을 안 할 확률이 많고요. 아~ 그 이혼하신 분 제가 한 수십 쌍, 한 50쌍, 100쌍을 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네. 그 힘들 때 거의 이혼을 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겨울일 때 이혼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래서 둘 다 겨울일 때, 한 사람이라도 겨울일 때. 한 사람 결혼할 때 그래도 한쪽이 나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근데 그 나은 쪽에서는 잘 케어해주면 괜찮은데 아... 같이 그냥 해버리게 되면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네. 또 공부 안 하신 분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네. 대운 말씀하셨죠? 10년 대운. 네. 우리가 좋은 기운을 용신, 희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네. 나쁜 기운을 기신 뭐 그런 쓰는데 네. 그 대운에 이제 그 배우자가 나쁜 기운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도 많이 다투고 많이 그런 기운이 있죠. 이걸 만약에 내가 공부해서 네. 알 수 있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네.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궁합을 딱 보러 갔는데 뭐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잘못 볼 가능성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뭐 맞나요? 어떻게 신뢰해야 돼요? 정도를? 지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우리나라에 누가 통계를 냈는데 네. 이런 사주팔자 가지고 이제 풀어서 생업을 유지하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30만 명이 넘는데요. 오, 네. 그 지나가다가 뭐 몇천 원 내고 몇만 원 내고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네. 자기의 기운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분석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네. 아, 그럼 만약에 뭐 누군가가 뭐 딱 궁합을 보러 갔는데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너네 결혼하면 이혼한다. 이렇게 들으면 어쨌거나 궁합을 믿든 믿지 않든 찝찝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런 메시지들은. 그 한 예를 들을게요. 제가 네. 어렸을 때 네. 이제 누가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제 귀를 보고 네. 지금 뭐 이 귀의 구멍이 작진 않은데 네. 그때 귀 구멍이 작았던 모양이죠. 네. 딱 던지는 얘기가 어렸을 때 네. 얘는 귓구멍이 작으니까 남한테 안 들을 거야 딱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 평생 가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이제 명리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네. 네.
아, 그럼 그 잘못된 말이 내 어쨌든 삶의 평생 영향을 주긴 좋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통변이라는 것은 사주 명리를 배워서 어떤 한 분의 그 사주를 보고 이제 풀어주는 게 통변 또 얘기하는데 분석한다 그러는데 네. 그때는 조심스럽게 하라고 제가 가르쳐 얘기를 해요. 그걸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살게 도와주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제가 명리학 앞에 긍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긍정 명리학. 긍정 명리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미래 예측이냐 이렇게 보지 말고 이런 운의 흐름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삶이 행복해지고 좋아질 것이다. 이런 네. 측면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명리학을 바라보는 거죠. 네. 아, 네. 그 재물운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부자와 빈자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렇죠. 일단은 그릇 네. 크기는 다 다르겠죠. 네. 뭐 삼성의 어느 분은 그 집에서 태어났고 네, 네. 또 벽지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재물에 관해서 다룰 수 있는 그릇은 크기가 있다고 이제 주로 아는데 네. 이런 관점에서 봐요. 그릇이 크든 작든 간에 네. 두 가지를 이제 참고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가. 아이템.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적성이 뭐 어떤 게 맞는가. 그래서 준비를 했는가.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뭐냐면 그럴 시기가 왔는가. 그럴 시기가 왔는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적성에 맞아서 어떤 준비를 했어요. 사업을 준비했거나 했는데 내가 기운이 나쁠 때 판을 벌리면 100% 깨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운을 알고 어떤 그 준비를 충분히 해놨고 네. 그 다음에 좋은 기운이 왔을 때 그걸 하게 되면 돈은 벌죠. 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그 기운을 오고 뭐 아이템 준비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한다면은 그 운명 때문에 평생 빈자로 사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지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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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맞죠. 네. 내가 뭐 정말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이거는 운명 탓이 아니라 내가 그 시기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혹세무민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네. 공포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쵸.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던져놓고 네. 거기에 돈을 바라고 뭐 하는 사람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명리학자, 미래 예측 학자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인이 네. 제 책에도 있지만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거기에 대해서 때를 알아서 네. 그때 뭔가 대시를 하게 되면 네. 돈을 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그 작가님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자신의 그 사주풀이 명리학적 관점에 접근을 삶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은 정말 이제 기가 막히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가요? 맞죠.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저 자신을 아는 것도 한 3년 걸렸어요. 네. 3년이 지나야 제가 보이더라고요. 네. 각종 이론을 대입해보고 해봤는데 그중에 하나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제가 40대 중반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네, 네. 지금 60대 이제 초반, 60년생이니까 네. 50대니까 한 20년간을 계속 공부를 이제 쭉 달려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인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글 공부, 학문, 부동산 문서 뭐 이런 기운이거든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 입행 발휘해서 시크 놀다가 테니스 네. 치고 뭐 비즈니스 하고 막 19살 때 은행에 들어가서 네. 44살까지 놀다가 45살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배우는 공부 네. 사이에. 그때 보니까 아까 10년 대원에서 20년간 인성 대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인성 대원이 발동을 하니까 네. 지금까지 쭉 뭔가 배워왔잖아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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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 기운 중에는 그 식상 기운 그래서 네. 이 상관 기운이 강한데 네. 보면은 그 이 식신 상관 기운이 뭐냐면 누굴 가리키고 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네. 의식주 관련된 거 활동력. 네. 네. 그래서 그 식신 기운 중에서도 이제는 상관 기운 그래서 좀 크리에이티브한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뭘 공부하더라도 튀는 걸 해야 되고. 네. 와인 명리야. 네. 동서양의 만남이.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강하게 느끼고 저를 알게 됐죠. 저는 앞으로 계속 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또 운세풀이 하다 보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귀인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동쪽에서 뭐 귀인이 온다라는. 일단 제가 그 귀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단 뭔가 나를 도와주는 뭔가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개념은 맞나요? 그 이런 거죠. 그 네. 우리가 보면 그 네. 감나무 아래서 이렇게 아무리 감도를 기다리는 사람 네. 많잖아요. 네. 네. 그 상담하거나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이 네. 물어보죠. 네. 저 언제 돈 벌어요? 네, 그렇죠. 저 언제 시집가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물어봐요. 네. 돈 벌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여성분이 계세요. 네. 결혼하고 싶은데 저 언제 결혼해요? 네. 결혼을 하기 전에 또 살부터 빼세요. 그리고 그대가 매력적이게 바꾸십시오. 그래서 그 이제 식이란 부분이 이제 그 아까 그 준비란 부분에 연결이 되는데요. 네. 귀인이라는 것도 이런 거죠. 네. 그냥 막연히 노력 안 하고 보통 그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러죠. 동쪽에서 주로 온다 그러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내가 네. 귀인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돼 있어야 네네.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득하게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마찬가지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면 네. 절대 오지 않죠. 그래서 귀인을 뭐냐면 네. 명략적인 고전 명략에서 많이 쓴 얘기지만 네. 주로 보면 도와주는 사람. 사람은 뭐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오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좀 매력적인 사람이 돼 있고 네. 다른 사람이 그래야 나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귀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귀인인지 아닌지를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고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죠. 그 행운의 시기가 온다면 네. 그런 좋은 사람들이 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기운이 좋을 때와 나쁠 때라고 기준을 한다면 첫째는 이제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가와요. 네. 모임 가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연락 안 오는 사람이 연락 와서 받아준다 그러고 네. 네. 그리고 내 얼굴에 일단 그 화색이 돌아요. 그래서 피디님 오늘 좋은 일 했어요? 얼굴이 화색이 좋아 이렇게 하고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행운이 오는 시기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그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3년 내외로 이제 일을 도모하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좋은 기운이 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무척 힘들다. 네. 영원히 힘들지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세비욕이 제일 어둡잖아. 아, 이제 힘든 내가 너무 힘들면은 이제 네. 앞으로 좋아질 일이 올 가능 높다. 이제. 100%입니다. 100%예요. 그래서 네. 그 이 새벽이 제일 어렵고 동트기 전에 그쵸. 내가 제일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절하기 때문에 기온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현상들, 네. 진짜 어려울 때 이런 부분들, 네. 그거를 그때 보면 아 내가 이제 기운이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거기서 이제 기운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그런 시기를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네. 자기 일간이 있어 이렇게. 네. 또 재미난 얘기는 제가 이제 와인 강의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옛날 그때는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와인 배우려면 불어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어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에어컨을 구조를 알 필요 없듯이 네. 에어컨 작동하는 것만 하면 된다. 그쵸. 와인은 조금만 배워서 어울릴 수 있을 정도면 되겠다.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명리학을 또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문 어려워요. 한문 해야 되나? 그쵸, 그쵸. 한문이 나오니까. 네. 근데 한문은 정확히 22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응신이 네. 자축인멸 진삼신이 띄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서 자기 이제 기운이 일간이라는 게 있어요. 갑을 병정 무기응신인 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띠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날짜가 천을 귀인이 떴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또 배우시면 네. 실생활에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뽑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대통령 철회되면 항상 이제 뭐 신문사에서도 그렇고 뭐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대선 유력 주자들의 뭔가 사주를 풀어가지고 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작가님은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식의 대통령 후보들의 그런 사주를? 저는 네. 개인적으로 봤지만 발표는 안 했죠. 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보셨을 때 뭐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셨을 때 이 사람의 기운이 이렇게 지금 들어왔네? 그 이상 될 것 같아라는 그 생각이 거의 맞아요, 그럼? 아니면은 그게 좀 어긋나기도 하나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개인적인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네. 맞는 확률이 크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지금 대원도 좋고 네. 세원도 좋고 네. 또 60년 주기까지 좋다면 네. 될 확률이 높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알파 변수는 별개의 문제겠죠. 예. 이게 그 이제 정확하다는 얘기는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그 사람의 그 사주 그게 정확하다면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진실이지 아닌지도 사실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명리학을 이제 직접 공부하셨던 분이니까 이 명리학은 사실 이제 너무 또 맹신하면 또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오늘 작가님 말씀도 듣고 또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이제 매년 초에 사주 풀이를 볼 텐데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전에 우리 역사를 놓고 봤을 때도 네. 조선시대의 그 왕궁에는 학자가 세 사람이 있었거든요. 천지인. 네. 그래서 인의 학자는 그 한의학이거든요. 네. 한의학도 불과 1970년대 이전에도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뭐 한의학 100% 인정받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중의사 그래서 수술할 때 양의사 중의사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혜 학문은 풍수지리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학이 조선시대에 이제 유행을 했고 풍수지리학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뭐 반반 정도 이제 인정을 받겠죠. 그 다음에 천의 학문이 명리학이거든요. 네.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그 사주를 보면 거기 왕이 된 사람이 통계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명리학자는 일체 얘기를 하면 안 됐었어요. 이건복 피디님이 네. 작가님이 왕이 될 사람이면 난리 나요. 네, 그렇죠. 추종 세력들이 죽이고 살리고.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이제 그 명리학자는 은퇴를 낙향을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36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책에 의하면 네. 그 일본인들이 우리 그 사주 명리학을 네. 미신화 시켜버리고 네. 그네들은 이제 사주 추명학 그래서 발전을 시켰는데 지금 게임이 끝났죠. 중국, 한국, 일본 뭐 동남아 쪽에서도 보면 우리 그 한국에서 지금 저도 이제 곧 학위 취득하겠지만 명리학 박사가 수없이 탄생을 했고 글로벌하게 이제 어떤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죠. 네. 명리학자의 대가가 이제 이일국 선생님이거든요. 10년 뒤 임진년에 맞아요. 외란이 발생할 거니까 10만 장병을 양성하세요 그렇죠. 했잖아요. 네. 물론 그 임금이 말을 안 들었겠지만 네. 사실 명리학은 어떻게 보면 귀족들이 배우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사는 일반인들은 이 학문을 배울 수가 없었고 그 전에 본 그 사주단지를 주고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명리학은 어떤 미신 뭐 그런 보다는 이 우리의 민속학이다. 그다음에 어떤 학문적으로 다가선다. 네. 그렇게 생각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좀 살아봤고 살아갈 일이 많겠지만 네. 기운이 좋을 때와 그 나쁠 때가 있잖아요. 기운이 좋을 때는 용기를 내야 되고 네. 기운이 나쁠 때는 점검을 하면서 아까 세 가지 일을 하면서 버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는 학문이 명리학이거든요. 어떤 그래서 이런 그 다른 종교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통계 학문으로 봐가지고 그걸 각자가 좀 배우거나 그 잘하는 스승님을 만나서 네. 자기 기운이 어떤지 흐름을 보고 거기에 인생에다 대비해서 다 풍요롭게 살면서 사회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네. 제가 이제 와인 강의도 뭐 수천 번 하고 이제 명리학 강의도 뭐 오래 하고 했는데 보면 네. 뭐든지 그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저한테 배우라는 게 아니고 네네. 정확히 그 명리학을 배운 스승님을 만나서 그걸 배우면은 좀 네. 빠르게 좀 자기가 터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됐었으면 좀 알려진 학교라든가 네. 아니면 그 스승님한테 가서 네. 그걸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리학 배우는데 한 번도 이렇게 알 필요 없어요. 22개만 하면 네. 되고요. 예,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그 사이클을 알고 잘 그 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니 아까 이제 근접 명리학을 이제 만드셔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제가 그냥 단순 궁금해서 뭐 일반인이 그냥 내가 그렇게 좀 삶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삶을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뭐 남의 사주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좀 배우면은 그 정도가 가능할까요?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두 번째 내고 이제 2019년도에 첫 번째 책을 긍정 명량을 내고 네. 두 번째 냈는데 네. 그 첫 번째 책을 냈을 때 한 30년 넘게 공부하시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네. 30년 넘게 명량을 공부했는데 네. 물론 또 말은 명량이 학파가 다르겠죠. 네, 그렇죠. 네. 답이 안 나온다. 그 와서 이제 저한테 배우고 와서 이제 머리가 맑아졌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기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확한 그 이론부터 해서 남 풀어주고 자기 가족들 봐주고 하는 부분이 한 24시간 정도요. 24시간? 그러니까 그, 3시간씩 8번. 그 정도면 돼요, 충분히? 네. 오. 아, 생각보다 막 몇 년씩 안 해도 되네요, 이게. 방향을 잡는 거죠. 어차피 뭐든지 기본을 이제 알고 나면 네. 그 다음엔 본인들이 할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풀어서 네, 경험을 쌓고 경험 쌓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리학에서 길을 찾다의 저자 신규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해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